안녕하세요, 홀슈맨입니다. 오늘은 시소주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. 시소주스는 차조기로 만드는 음료라고 알고 있죠? 시소는 깻잎의 사촌뻘 정도 되는 친구입니다. 우리나라 고유 음료는 아니라서 고유 음료명인 시소주스라고 부르는 게 맞지만 발음이 너무 어려운 관계로 그냥 차조기 음료라고 부르겠습니다. 제가 시옷 발음이 좀안 되거든요. 보통은 적차조기로 만드는데 청차조기로 만들기도 합니다. 향은 적차조기가 훨씬 좋고 색도 적차조기가 더 예쁘게 납니다. 깻잎이랑은 색과 향만 다를 뿐 거의 같습니다. 깻잎이 톡 쏘는 향과 알싸한 맛이라면 적차조기는 상큼하고 달콤한 향을 가지고 있습니다. 적차조기는 음료뿐만이 아니라 깻잎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라면 다 만들 수 있으니 한번 키워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. 씨앗 구하기도 적차조기가 훨씬 쉽습니다. 온라인에서 자수엽 씨앗으로 검색하시면 쉽게 구입이 가능합니다. 키우는 것도 매우 간단한데요. 일반 노지에는 그냥 뿌려두면 알아서 잘 자랍니다. 차조기 주스는 보통 초여름부터 만드는 음료인데요. 계절 감각이 1도 없는 저는 작년 여름에 만들었던 차조기 음료를 이제서야 편집해서 이 겨울에 올리게 되었습니다. 죄송하고요. 지금부터 준비하시면 올 여름에는 시원하고 상쾌하면서도 이국적인 차조기 음료를 만드실 수 있으실 겁니다. 자, 그럼 만들어 보겠습니다.